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이라서 슬픈 이래야 돼 차판소 홍MC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판매한 차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차량 처음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명품 브랜드는 확실합니다. 명품 중 명품이죠. 마세라티 르반트 GT 하이브리드입니다. 마세라티 처음 팔아봅니다. 보통 마세라티 하면 우리 뭐 그레이나 블랙 이런 것들 좀 많이 찾으시는데 화이트도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몰라. 정보가 사실 별로 없어. 마세라티 처음 팔아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볼게요. 전면 보시면 뭐 이거 올라와 있네. 파워돔입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나선형으로 쫙 떨어져서 잘 달릴 것 같잖아. 바람의 저항을 엄청 안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세라티 로고 이게 뭐 좀 바뀌었대?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이거잖아. 삼지창. 마세라티는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차종 중에 보통 보면 포르쉐 있잖아. 그렇지. 포르쉐도 같은 등급이라고 하는데 여성분들은 포르쉐보다 오히려 이 마세라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싸 보이는 고급진 그런 마크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잘 못 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 차량가는 어떻게 되고 있다? 감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뷰 한 10초 찍을 동안 한 10,000원씩 10초당 10,000원씩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또 LED 램프가 다 들어간 옵션 추가된 모델이고 위 부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조금 특이해요. 올드틱하다. 그러니까 뭔가 마세라티만의 감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감성이 과연 오늘 또 마크폴이 달릴지 좋은 댓글 달릴지는 지켜보시죠. 이런 부분들 보시게 되면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블랙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부는 상어 같은 느낌. 잘 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블리도 그렇고 비슷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측면 보시게 되면 GT 여기도 이제 뭐 화살 같은 화살촉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있고 여기 세 개 왜 세 개인 줄 알아? 삼지창이니까 세 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파란색은 하이브리드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휠 보시게 되면 보통 뭐 르반떼는 20인치를 많이 봤을 거예요. 마세라티는. 근데 19인치 기본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은 기아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마크만 삼지창 딱 들어가 있는 느낌. 캘리퍼는 블랙으로 느낌을 딱 줬습니다. 서라운드뷰 다 들어가 있고요. 소프트 클로징 도어는 없다. 와, 이 차량가가 지금 옵션 다 포함해서 1억 3,300 조금 넘는데 루프렉도 없다. 루프렉도 없고 뭐 사이드 스텝도 없고 이게 뭐 심플한 그런 능력이지 않을까. 자, 여기 마세라티 또 마크 있잖아. 마이바에도 여기 마이바 마크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파란색 두 줄에 포인트 줬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하이브리드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거 뭐 소렌토 위에 있는데 이거 자꾸 뭐 마세라티 프리미엄 브랜드 명품 브랜드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 마세라티 명품 브랜드는 맞아. 근데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가 있어. 잘 안 사는 이유가 그 정도로 진짜 감가가 심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좀 럭셔리하고 뭐라 해야 되지? 희소성이 있다. 근데 희소 가치가 있을까? 조금 그거는 소장 가치는 없다라고 하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매력적이다.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마세라티 이렇게 레터링이 있잖아. 마크가 아니라. 그렇지. 이게 제가 그 얼마 전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영상 하나 봤는데 모닝인데 앞에 맥 붙여가지고 맥모닝 해놨죠. 그런 것처럼 마세라티 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보시게 되면 배기 역시 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도 배기가 있네. 기본적으로 달린다라는 감성은 무조건 갖고 있는 애들이야. 자, 트렁크 오픈해 보시면 그리고 색감도 화이트가 아니라 오피니 말대로 진짜 다이아몬드 화이트처럼 조금 누리끼리 한 느낌입니다. 이야, 이태리. 이태리 오면 명품이잖아. 그렇지. 이제 뭐 이런 양복도 이태리 명품에 들어가거든. 자, 버튼이 여기 없고요. 마세라티도 여기 있습니다. 편할 것 같은데 진짜 무슨 단점이 있는 줄 알아? 이거 손 빨리 안 빼면 손 찌는 거야. 좋다. 이거 진짜 해줘야 돼. 딱 멈추네. 적당한 높이에서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스포트백 형태라서 이게 진짜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 손 닿는 게. 근데 이 부분도 다 접을 수가 있고요. 폴딩 또한 가능한 르반떼입니다. 반응이 뭐 트렁크가 잘 안 닫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실내 볼게요. 자, 이중 접합 유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OPD가 뭐라고 하지? 프레임리스 도어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억 3천이 넘는데 소프트 클로징 도어는 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은 좋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일단 실내 보시면 진짜 투박합니다. 근데 확실히 마세라티에서 그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확실해요. 뭐냐면, 자, 일단 핸들부터 처음 볼게요. 핸들이 엄청 큽니다. 뭐 화물차 운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부분 120부터
패들십부터 엄청 길잖아.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 카들이 이런 크다고 계기판 보시게 되면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어디다 걸어 이거? 또 왼쪽이네. 이거 포르쉐 따라했네. 하이브리드인데. 야, 뭐 소리가 엄청 납니다. 디지털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날로그야 여기가 다.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반반이 섞여 있구나. 그렇지. 그리고 좀 요즘 달리는 차들 보면 스포츠성 짙은 그런 브랜드를 보면 왼쪽에 이제 계기판이 있고, 아니, 왼쪽에 속도계가 있고, 오른쪽에 RPM이 있는데, 원래 이게 반대야. 국산차 이런 거 보면 RPM이 왼쪽에 있고, 이런 부분도 조금 추구하는 방향성이지 않나. 이런 부분 뭐 블랙으로 딱 넣어두고. 그렇지만 이 시트 색상 기본이에요. 기본이 블랙이 아니라 이 색상이야. 브라운 색상. 그리고 특이하게 음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와, 신기하다. 튀어나와 있어. 이 부분도 마세라티가 추구하는 방향성이지 않을까. 물론 옵션 추가비를, 시트 추가비를 옵션으로 넣으시면 다른 색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시계 포르쉐에서 보는 거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얘네만의 진짜 감성이 있다니까. 이거 진짜 이뻐. 얘는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자율 주행 또한 또 옵션으로 다 들어가서 옵션 또한 괜찮은 차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이거 뭐 BMW 상대 말하잖아. 맞아, 기어봉 뭐냐고. 근데 이거 크리스탈 기어봉 바꾸지도 못해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이번 핸들 열선까지 들어갔네. 핸들 열선 들어갔고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없나? 와, 통풍 시트는 또 없네. 이게 문제라니까. 진짜 1억 3천 통풍 시트가 없다. 누가 믿을 것 같아. 이런 부분. 슬라이딩 아주 좋습니다. 슬라이딩 모션 아주 좋고, 남자라면 바로 시거잭이죠. 여기 잿더리도, 잿더리 사실 많이 안 쓰실 거예요. 그냥 이제 동전 넣는 형태로 쓰실 건데, 마세라티 이거 이쁘다. 이거 키도 한번 볼게요. 키는 투박합니다. 그냥 미국 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보시게 되면 마세라티 있고, 스포츠 모드, 여기 모드 조절하는 거 다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 조절하는 거 깜빡이 또 특이하게 여기 있어요. 버튼 잘 안 먹네 얘네가. 대체적으로 좀 꽉 눌러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가 또 적용이 됐어요. 천장은 알칸타라다. 오, 좋다. 근데 이 차가 2000cc야. 아, 진짜?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가격은 깜깜. 시동 한번 켜가지고 5만원 날라갈 것 같아. 시동 한번 켜서 5만원? 두 번 켜서 10만원이네. 1억 3300에 마세라티 하이브리드 어때? 르반떼. 근데 2000cc에 난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2000cc면 GL350이도 있고 350 쿠페도 있어. 근데 조금 희소성이 있지, 마세라티는. 그렇지. 마크가. 그 희소성 때문에 1억 3천.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보는 걸로 하고, 2열 한번 볼게요. 자, 2열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높이지잖아. 리클라이닝인데, 수동이지만,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 2열에도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감 상당히 좋아요, 지금. 근데 이제 또 단점은 기본 모델이다 보니까 시거잭 있지. USB 단자 있지. 그러니까 포존 에어컨이 아니야.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도 없어. 열선 시트 여기 있다. 아래 있어? 밑에 달려 있네. 왼쪽 아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왜 이렇게 아래를 좋아해? 저기 트렁크부터.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마음에 드네. 그리고 이거 고속버스 에디션, 그물망도 장착되어 있고.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도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게 생겼다. 이거 진짜 좋다. 근데 크롬이 딱 테두리에 있네. 진짜 럭셔리하네요, 이 부분은. 윤곽 처리 또 돼 있고. 1억 2천이면 GL350이 쿠페 살래, 오피디 이거 살래? 3월 쿠페가 조금 비싸? 근데 마세라티도 괜찮은 것 같아. 둘 다 살 수 있어? 아니. 집에 세워두는 그 6시간 동안 차량은 감가된다. 자, 굳이 하이브리드가 아니라면 뭐 벤츠 GL450도 살 수 있고요. Q8. 뭐 조금 더 가면 포르쉐 카이엔도 구매할 수 있어. 옵션만 조금 더 추가하면. 그리고 X6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뭐 X5 452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차량감 거의 비슷하잖아. 근데 희소성 차이인 것 같은데, 마세라티가 확실히 비싸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1억 3,300 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어울릴까? 할인인 뭐 한 3천 한다 해도 조금 그래. 왜냐면 너무 중고차 방어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마세라티 분들 또 이제 막 동호회에서 와가지고 내 댓글 남긴다고.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영향력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좀 힘드네. 자, 오늘 이렇게 마세라티 르반떼 한번 알아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긴 한데 스포츠성이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시동 켜도 배기음 소리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찐백인 것도 놀랐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마세라티만의 감성은 확실히 있는
차량 같습니다. 자, 르반테 GT 하이브리드 리스렌트 두 가지 상품만 진행 가능합니다. 차 많아. 차 엄청나게 많습니다. 르반테 리스렌트 하고 싶다. 차 파세 문의 주면 됩니다. 자, 우리 빨리 2탄 찍으러 가자고. GL40이랑 G바겐. 진짜 이쁘긴 해. 이쁘기만 하다. 감사합니다.